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설명을 맡은 샤를로즈 마스터 박문선입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사업설명을 하게 돼가지고 진짜 영광으로 느끼고요. 그리고 저도, 이게 화요일에 사업설명을 하면서 전에는 기존에 있던 PPT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저 좋은 사업설명을 하기 위하여 제가 이번에는 친히 PPT를 만들어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네, 일단, 네,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저는 어떤 생활을 해왔고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왜 애터미를 선택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오늘 애터미 사업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보이시죠? 네, 엄청 많은 사진들. 네, 저는 애터미에서 일단 하기 전에 옛날에 저는 중국에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 쪽에서 한 3년 동안 재무 쪽 일을 하다가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일은 제가 그 당시에는 임신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이 임신을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했는데 들어갔던 곳이 화장품 매니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제일 마지막 쪽으로 해가지고 했던 직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사무실 쪽에 직원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제가 컴퓨터를 안 만들고 이 PPT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제가 컴퓨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왜냐면 재무 쪽에 일을 하려면 직원들이 급여도 많이 했어야 되고 그리고 4대 보험, 세무조사 모든 일을 제가 다 맡아서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트라우마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6년 동안 진짜 컴퓨터를 안 만졌는데 이번에 저의 사업 설명을 위해 가지고 이걸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진짜 여행을 하는 여러 가지 사진인데요. 저는 일단 이런 걸 보면 제가 놀기를 너무 좋아해요. 자유를 너무 즐겨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한국에 온 지가 11년이 됐는데 코로나 전에 제가 아까 한국 오기 전에 애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사드 전에 2017년에 이렇게 우리 요두 놈이 네, 지금은 이거 어린아이죠. 요 아이는 지금은 12살이 됐고요. 이때는 7살 때. 요거는 둘째가 금방 태어났을 때거든요. 근데 사드가 하면서부터 저희 생활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남편이랑 저는 원래 여행업을 했었는데 사드가 있으면서 중국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런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모든 것 때문에 저희 영업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 둘을 위해 해가지고 했던 일이 여기 부동산도 했었고 보험도 했었고 네, 보험을 하면서 저희 친구를 통해가지고 애터미를 알게 됐어요. 그때 제가 부동산 할때 이렇게 밖에서 여기 같이 저희랑 같이 일하던 이 동료였는데 그 원미산 거기에서 막 전단지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한 반년 동안을 하다가 애터미도 같이 겸함을 했고 그때는 계속 알아보는 도중. 네, 그리고 한번 우연히 이런 세미나장에 와가지고 애터미가 어떤 건지를 다시 알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딱 선택했던 주요하게 했던 계기가 이런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우리 요이두 놈들 때문에 제가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3년이 넘는 시간 애터미를 어떻게 진행했나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엄청 많은 사진이 있죠. 사진을 찾느라고 한참 한몇 시간 동안을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장계전 본부장님을 만났던 시기거든요. 이게 그때 세미나장이었어요. 금요일 세미나장인데 그냥 왔다가 간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애터미가 어떤 건지를 아예 관심이 없던 시기에 제 친구가 여기에 있던 친구가 앱솔루트 화장품이 너무 안 좋다고 반품을 하러 갔다가 저를 세미나장에 앉혀놨고 저는 왜 거기에 갔나? 제 친구 이 친구한테 제가 그때 보험을 했거든요. 제가 을 들려고 중간 지점이 세미나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장례전 본부장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때는 우리 장례전 본부장님이 아니고 그때는 팀장이었어요. 팀장 시기에 애터미는 감동을 전하는 거다. 쓴 제품을 감동만 전하는 거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애터미인이 아니어서 그 말을 잘 알아 못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계속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미나장에 같이 다니기 시작했고요. 이건 초창기였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19년 7월부터 제가 애터미를 딱 측정하고 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8월 2차에 제가 팀장을 가는 제일 마지막 날에 제가 이렇게 세미나장에서 우리 여기 문호 국장님이랑 같이 저희 파트너가 나왔을 때 같이 있던 첫 현장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첫 파트너가 나와서 같이 애터미를 했었고, 근데 초창기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여기 파트너랑 같이 여기가 상해 골프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막걸리랑 그런 거를 해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래요. 근데 중국 쪽은 그때 중국이 열려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골프하러 왔으니까 엄청 돈 많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에 언니를 데리고 같이 여기에서 봉사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글쎄 애터미 얘기는 한마디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초창기에 이런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이 새로운 파트너 김영림 팀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세미나장을 초대 반복적인 초대를 해가지고 또 그때는 저희 또 이 원데이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었으니까 요거도 우리 문호 국장님이랑 여러분이 같이 또 파트너가 나오는 시점에 석세스 세미나 코로나 전에 석세스 세미나 진행 현장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코로나 오기 전 제일 마지막에 저희는 경주에서 여기 황행한 사장님이랑 김미연 팀장님이랑 같이 첫 석세스를 했던 이런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딱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된 거는 같지만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코로나 금방 왔을 때. 아싸 이제는 애터미가 긴가 민가 그냥 다니면서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의심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시점인데 한 달 쉬고 나니까 코로나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 신랑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이드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코로나가 오니까 완전히 직업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작을 했던 게 우리가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이렇게 홈미팅을 시작하게 했어요. 저희랑 본부장님이 같이 장본부장님 같이 파트너 집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작게 소그룹으로 계속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2월, 3월 그리고 이때는 저희 집에서 각자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애터미가 뭔지 제품이 어떤 건지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 이때부터는 사람이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소그룹 미팅을 진행하면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희는 그때 문호 국장님이 상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저희 팀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외랑 같이 이거를 진행했을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때 3월 달에 2020년 3월 달에 제가 국장을 도전하면서 이제 슬슬 센터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위드 코로나라 해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저희는 바로 센터가 열릴 때 바로 센터에 같이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미나가 열린다 하니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세미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 5월 달에 저희 장혜란 총장님, 장예정 본부장님이 또 이렇게 승급을 했고 저희 팀 안에 모든 팀에서 같이 해서 이룬 성과지만은 저희 팀에는 이렇게 점점 커가고 지금은 버스 한 대로 세미나장을 다니는 정도로 이 정도의 소그룹 미팅부터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발전을 했고 이렇게 오토판매사 강의 센터에서도 언제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온 이런 건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진짜 같이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애터미를 꾸준히 계속 똘똘 뭉쳐서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했던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코로나가 정책에 맞게 우리가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안 된다. 온라인이다 하면은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이다 하면 오프라인. 그거를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가 우리 팀에서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거. 그 누구도 토 안 달고 파트너든 스폰서든 마음이 똘똘 뭉쳐서 그거를 같이 진행했다는 게가 아마 우리 팀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3년 동안 크게 성공한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애터미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왜 우리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TV를 보면서 뭔가를 진행을 했잖아요. 모든 광고도 다 TV. TV의 변화도 진짜 많지만은 흑백부터 지금은 진짜 많은 TV가 막
몇백만 원씩 800만 1000만 이상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TV를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일단은 핸드폰이 지나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거, 이런 핸드폰 아시죠? 옛날에 이런 핸드폰 들고 다니, 야, 이렇게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을까? 이렇게 저희 중국에서는 따고 따라고 했는데 이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 부자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진화를 하면서 저희 세대 제가 할 때까지는 요 정도, 요 정도일 때부터는 핸드폰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TV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거 쇼핑 모든 거를 우리가 다 핸드폰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아, TV? 전에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때는 흑백에서 채색으로 TV가 바뀌었을 때 다 친구들이 모여들어서 저희 집에서 TV를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TV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냥 다 하는 시대인데 지금은 봐요. 광고 같은 것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그렇다시피 TV 광고를 하면 연예인들이 광고 비용도 엄청 많고 모든 걸 다 광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TV 광고를 어디에서 많이 해요?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등 이런 데서 엄청 많은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여기에 맞춰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가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 검은색을 보면은 우리 코로나 이전에 쇼핑했던 건데 슈퍼마켓에서 많이 했죠?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 그 다음 편의점에서도 편의점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대형마트도 있지만은, 자, 우리가 쇼핑몰에서 했을 때 만족도가 어디에 높냐? 보면은 진짜 온라인에 많이 높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가서 샀을 때, 특별히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도 가서 사면은 뭐 산 것 없이 한 20, 3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죠. 집에 와서 냉동고 넣으려고 다시 보면은 뭐 먹을 것도 없고 산 것도 없어요. 옷 같은 것도 백화점에 가면은 막 사서 돈을 그만큼 쓴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냥 옷걸이만 걸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의 쇼핑을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온라인에서는 돈을 함부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필요한지 잠바구니에 넣었다가 어느 정도 또 금액이 너무 높다 하면은 내가 한번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좋은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절약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옷이든 모든 애기 장난감이든 모든 것을 저는 이렇게 온라인에서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판매가 많이 된 거는 뭐 이 포장 김치, 냉면, 글씨가 잘 안 보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카레 뭐 보면은 거의 다 즉석식품, 집에서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이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건강으로 봤을 때는 살균세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건강하고 미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트리트먼트, 건강기능식품, 핸드소 뭐 이런 게가 많은데 자, 우리 애터미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진짜 여기에서 소비가 그만큼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애터미에 다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진짜 케어 왁스가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죠? 31%네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헤어 드라이가 27%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위생에도 보면은 여기 주방용품에 두루마리 후지 치킨 나요 이렇게 많은 생활 필수품들이 여기 소비상에서 엄청 높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을 또 한번 되돌아볼까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글쎄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삶을 보면은 진짜 가정에서 간편식을 많이 즐기시잖아요. 저희도 집에서 보면은 옛날보다 뭐를 사 먹고 하는 것보다 간편식이 가끔씩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엄청 많은 배달도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홈트레인도 좀 코로나 전에는 진짜 가서 헬스장에 가서 뭔가를 하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헬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돈을 아낄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헬스장을 가기 싫어서 안 하는데 홈트레인이 그게 몸에 배기다 보면 홈트레인도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쓰기. 자, 마스크 쓰기를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마스크를 쓰면 연예인이 쓰거나 혹은 병원에서 쓰거나 혹은 내가 무슨 병이 걸렸을 때 가끔씩 쓰는데 패션으로 연예인들도 이 패션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안 끼면 좀 이상한 정도로 진짜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 습관도 요즘에 보면 애들마저도
집에 들어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 애도 오면은 제일 먼저 손을 먼저 씻을 거예요. 그리고 뭐 얘기하면 엄마 손 다 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은데 손 씻기 습관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저녁 회식 같은 것도 기존에는 뭐예요? 회사에서 회식 문화가 되게 유명했죠. 그리고 회식에 대해서 가기 싫다 간다 하는 이런 호기들도 진짜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회식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이런 거 회식 문화가 없어지면 어때요? 진짜 시장 경제에도 여기 여러 가지 보면은 시장 경제 이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근무하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 자 이런 것도 많이 변했죠. 작은 미디 스몰 결혼식 자 결혼식 옛날에는 결혼식하고 환갑하고 돌잔치 하면은 진짜 축복이 그런 날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스몰로 스몰 웨딩식을 많이 하는 게 많이 또 이제는 그냥 진행하던 것이 저는 이게 문화로 조금씩 정착이 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캠핑 캠핑용품은 지금 보면은 캠핑용품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저희 아자몰에도 보면은 진짜 캠핑용품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옛날이랑 다르게 다 실외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지금 보면 커피숍도 엄청 실외를 크게 한 커피숍일수록 더 잘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혼자 놀기 기존에 옛날에는 혼자서 밥 먹고 하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혼자 노는 게 아 여기에도 보면은 뭐 아싸 인사라고 나왔는데 누구도 없을 때 갑자기 저희 아들도 이제 12살인데 제가 없으면 아싸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신나게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경제는 어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물가 상승률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여기 배추가 8월 달이거든요. 여기 신사임당도 뭐예요? 오마이갓 하는 표정으로 5만 원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네, 옛날에는 기존의 5만 원으로는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보면은 이 배추 가격이 78% 올랐고요. 여기 오이 가격이 69%. 자, 파 이거는 자 이게 너무 작게는 경유 30.4, 도시가스, 기름, 전기료, 빵, 치킨 이렇게. 진짜 적어서도 11%대, 10%대로 올랐거든요. 진짜 물가 상승률은 우리 돈이 가치가 점점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쟁 때문에 자 물가 상승률도 그렇지만 전쟁 때문에 엄청 많은 이런 물가 상승률이 저희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 이후에도 있지만 이런 전쟁 때문에 저희한테 있는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게 저하가 되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그리고 저희가 요즘 젊은 시대들이 준비해야 될 거는 저희 일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 AI가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전부 차부터 이 모든 의료까지 전기, 게임 모든 게가 AI가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 지금 시대는 이렇게 변했고 일자리 상황은 이렇게 되고 물가는 경제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우리 은행청이 다 틀리는데 아마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30대지만 노후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대가 점점 안 좋기 때문에 기존을 생각하고 옛날을 생각하면은 저희 어머니 시대를 생각하면은 부모님 시대를 생각하면은 돈을 벌어서 계속 적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시대를 보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은 버는 족족 써요. 버는 족족 쓰고 번 돈을 집 아니면 차 아니면 저희 자녀한테 전부 다 교육비나 뭐로 쓰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여기에서 봤을 때 노후 준비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에 지금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번 돈을 내가 적금을 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쓰고 대부분은 뭐예요? 집에는 자산에다가 다 불려놨기 때문에 그거는 유동성이 아니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집은 있지만 근데 집이 지금 보면 부동산도 경기가 좋은 건 아니고 계속 하락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노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국민연금, 예금 적금, 뭐 기타 공과 적금, 부동산 운용 이렇게 되는데 과연 나는 적금을 하고 있는지 진짜 적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연금 53.3이라고 하지만 제 출생률하고 점점 뭐예요?
노후가 이제는 노년화가 점점 되면서 진짜 이 국민연금이 그때 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진짜 이거는 미지수거든요. 저번에도 재번 강의에도 제가 여기에 관해서 노후에 관해서 진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노후에서 이걸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노후가 준비가 안 됐다면은 내 자녀가 이런 어려운 짐을 지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내 자녀한테 내 자녀는 과연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봤을 땐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아예 안 되거든요. 우리는 자식한테 모든 것을 공부를 가르치고 뭐 하지만 지금 보면은 고급 백수도 많다고 하잖아요. 유학 다 갔다고도 집에서 노는 사람. 그리고 실업률이 엄청 높고 대부분 사람이 지금 뭐예요? 집에서 취직을 하려고 해요. 취직을 하려고 제일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공무원. 공무원이 그렇게 많나요? 많지는 않잖아요.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 자식은 내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내 노후의 모습은 어떤 것이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80대가 되는데 아직도 택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도 돈이 없으면 노후를 위해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부부가 있다 해도 돈이 없으면 이렇게 처량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노후가 준비됐다면 이렇게 부부가 진짜 웃으면서 네? 이런 석양을 보면서 여행을 하면서 이런 노후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우리 젊었을 때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는가에 따라가지고 내 노후의 삶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다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 나는 괜찮겠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시대는 계속 변하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는 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애터미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이런 노후를 지내려면 그리고 내 자녀도 이런 노후를 지내려면은 저희는 애터미를 선택해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애터미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소비 패턴을 얘기했을 때도 대부분은 뭐예요? 생활 필수품에서 대하는 게 우리 애터미 전부 다 있는 거거든요. 자, 애터미는 어떤 거냐면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포인트로 누적시키면 수당으로 된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쓰고 자자 하리마트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씻고 바르는 거를 애터미 마트로만 바꿔준다면 자 모든 포인트는 저희 지출이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은 제 애터미는 모든 제품에 각 제품에 따라서 포인트가 있어요. 뭐 헤머임 같은 거는 잠깐만요. 헤머임 같은 거는 한 50%의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물티슈 같은 거는 18.8%가 차지를 합니다. 아, 물티슈, 저희 물티슈 너무 좋으신 거 알죠? 저번에 일요일 강의 스타마스터님인가 강의를 했는데 저희가 물티슈 다단계라고 물티슈 매출이 작년도인가요? 매출이 216억이라는지 그런 숫자, 200억 넘는 숫자로 물티슈의 매출액이 그렇게 근데 3,000포인트 그거를 진짜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이게가 전부 다 저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소비가 하고 있는 게 저희 그만큼이 저희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분들은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렇게 PB가 나오는 거를 내가 쓰고 그리고 모두 두줄로 바이런이거든요. 애터미는 두줄로 하고 있는데 자, 내 친구한테 소개를 하고 친구 학부모한테 대하고 남편 친구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그리고 우측에는 엄마도 쓰고 언니도 쓰고 엄마 친구도 쓰고 해가지고 제가 30점이 되고 좌우가 30점이 됐을 때는 64,500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지금은 64,500원까지 안 되지만은 플러스 말라서 한 6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아우 이거 금액이 얼마나 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돈이 들어오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 돼?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돈을 받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생필품, 어차피 먹고 쓰고 바르는 거를 애터미 마트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차피 쓰는 돈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써서 좋으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 되면 옆에 사람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그것이 30만 됐을 때 나한테 6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6만 원이란 돈을 진짜 어떤 분들은 왜 6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6만 원을 돈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나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1년 동안 한 달에 6만 원씩만 들어온다면 거의 한 70만 원 돈이거든요. 자, 70만 원 공돈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끔씩 주머니에 막 옷이 있다가 옷이 트렌드로 5천 원, 만 원 하면 진짜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70만 원의 돈이 들어왔어요. 70만 원, 우리 여자들은 진짜 이 금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자, 금 같은 거 좋아하면은 팔찌, 목걸이 같은 거 하나 살 수 있거든요. 명품백 같은 거, 지갑 같은 거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지간한 분들은 그 돈으로 명품을 평시에 내가 생활을 하면서 명품백 같은 거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 돈으로 나한테 뭔가를 선물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큰 돈이거든요. 자, 10년을 내가 이렇게 6만 원씩 매일 들어온 거 10년을 받았다 하면 700만 원 돈입니다. 700만 원이면 진짜 내 우리 엄마가 뭐 갑자기 아팠을 때, 우리 남편이 갑자기 아팠을 때 이 돈을 꾸준히 700이라는 돈을 내가 진짜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30년이라고 하면은 2300만 원. 차 한 대의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 이 6만 원 가치를 너무 쉽게 쉽게 보지 말고 작은 돈, 뭐 티끌 모아 태산이지만 우린 티끌도 아니거든요. 6만 원이잖아요. 엄청 많은 돈입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에 6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은 진짜 이거는 큰 돈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돈을 버는 거예요. 나만 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서, 전체 팀에서 좌우로 여기 보면은 이거 이 부분은 전체 팀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512만 원이에요. 전체 팀에서. 이거는 저희 스폰서님들하고 잘 물어보시면 이거 잘 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한번 여기에서 한번 받을 때는 여기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엄마는 한 달 내에 52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팀에서 이건 전체에서 팀이 함께 돈을 버는 거지 애터미에서는 나만 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냥 소비자는 내가 아까처럼 6만 원씩만 벌어도 되는데 이 위에서 있는 이런 사업자는 나는 사업자잖아요. 내가 벌면서 내 밑에 소비자, 오토 소비자가 돈이 더 될 수 있게끔 하는 게가 전체 팀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구도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애터미에서는 요거 30대 30 했을 때 여기는 6만 4천 원, 70대 70. 자, 이거 30대 30 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 30대 30 하면은 6만 얼마로만 생각하는데 자, 우리 이게 매일 26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가끔씩 이거를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금액으로 돈으로 환산해 줄게요. 돈을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30대 30이 저희가 26일 주말을 일요일을 빼고 했을 때 2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에는 167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직급수당을 뺀 금액이에요. 그냥 우리 후원수당만 계산했을 때 금액. 직급수당은 별도예요. 자, 그리고 여기 70만점 때 70만점 할 때는 335만 원이에요. 한 달 수입이. 자, 이거는 직급수당 뺐다고 얘기했습니다. 150대 150 때는 670, 240대 할 때는 1000. 그리고 제일 마지막 5000 대 5000일 때는 후원수당만 34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계속 이러잖아요. 애터미 잠깐만요. 애터미에서 항상 1억, 1억, 5천, 5천 외치는데 그 5천은 어떻게 되고 1억은 어떻게 됐냐. 기존까지는 옛날에는 이렇게 회장님도 5천, 5천 했는데 지금은 1억, 1억 외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 저희가 이렇게 또 직급수당이 있습니다. 직급수당을 보시면은 제가 자 PB의 총 PB의 20%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직급수당으로 나눠드리는데 세일즈 마스터한테 10%를 뚝 띄워주거든요. 그럼 20%에서 10%는 초창기 우리 사업자들한테 10%를 뚝 띄워줍니다. 첫 직급 세일즈 마스터한테.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5%, 샤론 로즈 마스터는 2%, 스타 마스터는 1.2%, 로얄 마스터는 1%, 이렇게 임펠은 0.3%. 그런데 이 직급수당이 갈수록 점점 많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이상까지 저번에 노종구 단장님이 직급 그 수입표를 저희한테 보여줬는데 1억 3천인가 1억이 아무튼 넘었거든요. 1억이 넘었었는데 지금 노종구 단장님은 크라운이시잖아요. 그래도 진짜 크라운인데 월 수입이 1억이면 임페를 냈을 때는 그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직급자가 낮은 사람들한테 일을 하기 쉽게 더 많은 이런
이런 피자를 더 많이 띄워준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또 우리가 새로 나온 거. 네,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있죠. 네, 이거는 또 15일 단위로. 자, 한쪽 좌측 라인에, 좌측에 150만 포인트, 그리고 우측에 150만 포인트인데, 이때 내 머리에 40만 포인트까지 같이 합산을 해주거든요. 전체가 150만 포인트가 되면은, 저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인데, 그때 한 달 두 번 다 하면은 약 100만 원이 수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업가들도 150만 PB, 생각하면 좀 많은 것 같지만, 진짜 세일즈 마스터를 한번 도전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파트너랑 스폰서랑 나랑 같이 이것만 같이 진행을 해도, 근데 그거는 내 직급에 따라 틀린 거예요. 팀장 이상은 이거를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판매사를 하신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계속 수입이 되려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까지는 어떻게든 스폰서랑 같이 이거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끔씩 보면 이 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끔씩 어디 가면 이렇게 핀을, 애터미 세미나장에 가면은 핀을 끼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애터미에는 핀이 이렇게 내가 하나 더 임페리얼 핀이 또 하나 더 있거든.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토파매사라는 거는 수입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전까지의 이게 나오는 핀이 오토판매사 핀이라고 하는데, 이 오토판매사까지 되면은 수입이 아까 얘기하다시피 200에서 1000까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억 연봉 이상은 리더스 클럽. 여기 리더스 클럽은 6개월 내 수입이 5000만원인 분은 리더스 클럽이 입성을 하거든요. 네, 이번에 저희 스폰서이신 장혜정 본부장님이 이번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연봉 2억 이상은 로열 리더스 클럽인데요. 여기는 6개월 수입이 1억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연봉 4억 이상 크라운 리더스 클럽은 6개월 수입이 2억이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변성 총장님이 여기 크라운 클럽에 입성하셨죠. 네, 이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팀으로 같이 움직여야만이 이런 리더스 클럽이나 크라운 클럽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애터미에서도 현금 프로모션. 저는 이 10억에 다른 게 안 보였어요. 저는 10억에 이게 딱 빠져가지고 애터미 시작했거든요. 자, 다이아몬드 마스터일 때는 100만 원을 드리고 현금으로, 새로운일 때는 200, 스타일 때는 1000만, 로일 때는 5000만, 크라운 때는 3억, 임페리얼은 10억을 지게차로 떠들죠. 네, 이거는 꼭 이번에 9월 16일 석시스 세미나가 있는데, 그 현장에 모두들 가셔가지고 이 우리 승급식을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터미에서는 진짜 이거를 한번 봤을 때 어떤 분을 다 애터미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석세스 세미나에 한번 가보셔가지고 나는 저 10억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결의 결단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해가지고 저 10억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요 현금 프로모션 전부가 13억 6,300만 원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10년을 애터미를 했을 때 한 달 얼마씩 저축해야죠? 1000만 이상씩 저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장님들은 이 1시간짜리 강의지만은 지금 이 돈을 벌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프로모션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줬을 거예요. 뭐 여행도 간다, 뭐 차량도 준다, 비서 준다 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상품을 두는 거는 구매 원가로, 우리 애터미 구매 원가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타 마스터 이사 여행을 갈 때는 80만 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행을 가면은 그냥 여행을 보내주고, 내가 여행을 안 가면은 요거 80만 원씩. 예를 들어서 국장을 갈 때는 2매거든요. 그러면 160만을 주고, 스타마스 때는 4매를 줍니다. 그럼 내가 여행을 안 간다 하면은 4매니까 이게 얼마죠? 80만씩 하면은 320만이 그냥 돈으로 들어오죠. 네. 그리고 여기 로얄마스터 이상의 해외여행 저희가 크루즈로 보내드리죠. 그러면 400만원이거든요. 내가 여행을 안 간다 하면은 1600만을 받는 거고, 나는 진짜 승급 이거를 즐기고 싶어서 나의 파트너랑 스폰서랑 같이 가고 싶다면 진짜 그 여행에
그 승리의 기쁨을 그래도 같이 진짜 이 여행을 생각하면 진짜 기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처음부터 동가로운가 하면서 애터미를 해왔던 분들이 같이 여행을 갔다는 여기에 관해 가지고 그리고 준형 대행차 비용은 100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 할 때 대행 승용차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6,400만 원입니다. 근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차가 없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 나 차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괜찮습니다. 자, 현금으로 6,400만 찍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 할 때 또 대형 승용차 한 대를 드리죠. 그때는 금액이 7,800만 원짜리를 또 현금으로 드립니다. 현금 프로모션, 후원 수당, 직급 수당 외에 이거는 뭐죠? 우리가 승급 프로모션을 또 현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 애터미를 하는데 이만 이런 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임페리얼 됐을 때 오피스텔을 대여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오피스텔 있으면 250만 원씩 또 따로 넣어주고요. 다 현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비서도. 비서의 월급 150만 원, 기사의 월급 요즘에는 저번에까지는 150을 알고 있었는데 요즘 인건비가 오르니까 여기도 올랐네요.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현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기회에 관한 거, 진짜 이 프로모션을 전부 다 받고 싶다면 어떻게든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해봤자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사진을 보여줬다시피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 사장님이 저를 엄청 부려먹었어요. 저를 아까 그렇게 많은 직원에 저를 혼자 사무실로 썼잖아요. 그리고 손님이 막 여행객이 오면 저는 가서 카운터를 받으래요. 카운터를 한참 보다가 손님들 너무 많아. 판매한 사람 없어요. 그럼 저는 가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고 또 사람 막 밀려. 이 캐셔, 이 카운터 계산하세요. 그럼 저는 와서도 계산해요. 끝나고 나면 가이드한테 하나하나 전해. 그래도 월급이 별로 안 오르더라고요. 많았을 때 10만, 20만. 그런 직장 생활을 제가 한 7년 동안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회사가 망해서 결국에는 제가 아직도 월급을 못 받고 있답니다. 근데 애터미에서는 아니거든요. 내가 한 만큼 수입이 제가 기존에 지금 3년을 했는데 기존에 지금 수입을 봤을 때 저번에 한번 제 수입을 한번 펼쳐본 적 있어요. 근데 첫 해에 한 1,700만 원이 됐더라고요. 두 번째 해 한 3,400, 3,200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올해 거를 보니까 아마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면 6,000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3년을 했을 때 내가 다른 직장에서 월급 그만큼 오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오를 수 없거든요. 애터미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냥 노동 수입이 아니라 시스템 소득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 3년에서 네가 그만큼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뭐예요? 연금성 소득이 그게 내 자식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 10억, 임페리얼 10억으로 하고, 자, 해외여행 10박 11일, 대행 승용차도 지급하고요. 후원 활동비도 월 1,000만 원 드립니다. 임페리얼 됐을 때는. 그리고 50평 오피스텔, 대행 승용차 운전기사. 네, 요거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더 생동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애터미에서는 초창기 저는 저희 이 회장님이 진짜 대단하고 지금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게 여기에 보면 3번도 있고 25번도 있고 이런 분들이 진짜 저는 대단하거든요. 애터미의 처음에 기존에는 어떤지를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사무실이 없어서 진짜 A4 용지로 시작했던 그런 회사가 지금은 공조 엄청 어마어마한 걸 하고 어록 공장도 세우고 엄청 많은 분들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왔잖아요. 근데 회장님도 그 당시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하면서도 덜덜 떨었다고 했는데 엄청 무서웠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현실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번 저번에 진짜 감독이 순간이었죠. 7월달 여기 12번 임페리얼이 탄생됐을 때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 진짜 감동적인 스피치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회장님을 믿고 그렇게 갔을지 네 진짜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도 이분들을 했는데 우리는 앞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성공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꼭 여기를 같이 따라서 가야 됩니다. 이미 애터미는 모두 다 입증이 됐고 이미 다 검증이 됐습니다. 자, 이거 제가 10억을 갖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찍어봤는데요. 자, 이거를 10억을 받으면서 이거는 저희 팀에서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같이 워크샵을 다녀온 이런 사진인데요. 여기는 제주도에
이렇게 같이 다녀왔는데 제주도에 가셨던 이분들이 대부분의 아주들 같이 저랑 같이 애터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에는 또 새로운 분들이 엄청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또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탑을 대표하는 탑을 저희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사진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희 탑을 대표하는 여기 탑이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이거는 진짜 저희 팀워크를 같이 할 수 있는 거 예, 느낄 수 있죠. 팀워크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누워라 하면 눕고 앉아라 하면 앉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팀워크를 다시 다져보기도 했고요. 이거를 저도 이 PPT를 진행하면서 아까 처음부터 마지막 사진까지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했던 모든 포토샵을 사진을 한번 쭉 훑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애터미를 해온 이 순간들이 다시 새록새록 또 오르더라고요. 네, 저 언젠가는 제 목표는 2027년에 임페리얼을 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45세, 지금 38살인데 43세까지 나는 임페리얼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2년 동안은 지금 나랑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 사람들을 다 임페리얼 보내고 그리고 저는 45세에 돈을 버는 모든 일에 은퇴를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세는 아직도 펄펄 뛸 수 있는 나이잖아요. 진짜 제일 처음에 사진을 보였다시피 내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진짜 편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고 나의 자식들이 진짜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는 끝까지 애터미에서 요 10억을 꼭 받아갈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애터미 사업은 나의 인맥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바이너리로 회원도 공유하는 구조고요. PB도 같이 공유를 하고요. 가끔씩 이래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강의를 못해. 괜찮아요. 이 마케팅사 무한단계 글로벌 원 마케팅 때문에 어떻게든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인맥이 많은 사람 꼭 나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 마케팅. 나는 해외 아는 사람 없어. 저도 똑같거든요. 그는 중국에는 아는 사람 많지만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업하면서 엄청 많은 중국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중국 쪽에서 북경, 상해 여러 곳으로 지금 다 댕기 중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많은 역량을 키우고 내년에는 꼭 중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이라고 생각했죠. 저희 밑으로는 지금 미국도 있고 여러 곳 나라, 대만, 브라질, 네, 브라질도 지금 보니까 원래는 좌측에만 했었는데 지금 우측까지 배치가 됐어요. 좌우로 브라질이 나오기로 지금 준비 중인데 진짜 이거를 보면서 아, 진짜 글로벌이라는 거 무한 단계라는 게 애터미에서 어마어마한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애터미에서는 진짜 묵묵히 꾸준히 내가 할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도 하고 겸손히 섬기면 꼭 이 무한 단계의 힘 그리고 글로벌 워마케팅 그리고 바이너리 회원 모든 걸 공유하잖아요. 그 힘을 빌어서 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애터미는 성공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늘 같은 센터에서 있는 사업 설명 그리고 저희 공조에서 본사에서 모든 것이 그리고 탑센터는 워낙 강의가 워낙 잘 되는 거여서 다 여러분들이 저희 보면 저 가끔씩 그 스케줄표를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어있는 날이 없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네 글로벌로 탑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리더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섬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가 섬기는가로 이루어진다. 네, 이 글이 저는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이게 마음에 많이 와닿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뭐예요? 리더에 대한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섬기는가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어떻게 잘 대해주고 부추겨주고 그게 아니거든요. 애터미에서는 진짜 우리가 사원에서도 보다시피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로 해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고 팀이 커질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랑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 이 사원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게 되게 싫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뭐 저는 한 2년까지 어디 세미나장에 가면 막 사람들 소리 지르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했었잖아요. 저는 한 2년 동안까지 제가 국장 갈 때까지도 이거를 안 했어요.
왠지 이상했어요.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지만 되게 이상했거든요. 뭐 어디 단체에 왔나? 뭐 이거 뭐 기독교 뭐 이상한 데 왔나?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가 내키지 않았어요. 저는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성격인데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난 이 그래도 이 팀에서 리더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은 이 사훈이 진짜 제 마음속에 확확 와닿고 우리 회장님이 그 사훈에 담기는 모든 의미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모두 새겨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꼭 성공을 하려면 파트너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사업자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 그렇고 모든 분들이 내가 한 발 더 하고 내가 하나를 더 양보를 하면서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만큼 팀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이시혁? 최시혁. 네, 최시혁. 네, 크라운 단장님이시죠. 그때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저거 딱 캡처를 해놓고 마음이 되게 와닿았어요. 일단 보면은 꿈꾸며 사는 행복, 이루며 사는 기적. 자,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거를 꿈꿀 수 있을까요? 저도 지금 보면은 어릴 때 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삶을 살면서 크게 꿈을 잃어갔던 기억이 많거든요. 그냥 애 키우고 사느라고 살았지 내가 뭐 꿈을 이루면서 내 어릴 적 꿈이 뭐였지 그걸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계시는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내 꿈을 잃고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고 내 꿈을 이루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내 꿈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꿈꾸며 사는 행복, 이루며 사는 기적 이 말이 진짜 우리 애터미인에게는 새로운 이런 동기부여 그리고 내가 이 꿈을 이루는 데 대해서 진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하루하루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꿈꾸며 사는 행복, 이루며 사는 기적 이거를 잘 새겨드리면서 애터미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